다음 선수는 숭실대학교 소속 한스란 선수입니다. 네, 숭실대학교의 한스란 선수 지난 2년간 예, 그 손가락 부상과 아. 예, 그리고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네. 예, 공백기를 가졌었죠. 그리고 사실 선수 그 한스란 선수가 지금 재활이 끝난 지가 며칠 되질 않았어요. 또 아. 예. 네, 한스란 선수 이렇게 또 멋지게 결승전에 올라와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스란 선수 본인에게도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네. 한스란 선수가 지금 2년간 예,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경기마저도 참가를 못한다면 네. 국제 무대에 3년간을 참가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 뭐. 그렇게 되면 선수로서는 공백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죠.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스란 선수가 네. 그 부상을 갖다가 좀 더 빨리 떨치려고 조금 더 참고 훈련하고 네. 싶은 욕심도 참고 참아서 네. 네.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완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스란 선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요. 조금 지금 특이한 게 보였는데 이 선수들이 항상 이렇게 초크백을 메고 경기를 하는데 그렇죠. 초크백이 아주 귀여워요. 네, 네. 예, 물속에 사는 만화 주인공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스란 선수 이 타투하며 아주 이렇게 개성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왼발 네. 히룩으로 들어갔고요. 네, 한스란 선수 이번 경기에 뭐 그래도 8명 안에 들었다는 거니까요. 결승에 진출한 네. 거는 일단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상비군으로는 확정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예, 한스란 선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조금 더 열심히 예, 훈련에 매진해서 오는 7월부터 열리는 IFSC 네, 월드컵 그렇죠. 예, 네. 난이도 경기에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2년 만에 공백을 깨고 네, 지금 치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스란 선수 안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오늘 경기에서 무리를 해가지고 또 부상이 악화가 되면은 아 정말 그러면 또 긴 기간 또 긴 네. 시간 동안을 네. 공백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번 경기에서는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예, 지금 결승전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네, 대단한 그렇죠. 거니까요, 사실. 네, 네. 이제 오버행 구간 네,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오른쪽으로 보이는 네, 노란색 볼륨 구간 이제 진입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입을 하려다가 먼저 클립을 먼저 네, 선택을 하는데요. 거죠. 네, 성공했습니다. 한스란 선수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굉장히 벅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예. 실제로 또 그 네. 부상에서 복귀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훈련량도 굉장히 작았고 네. 그리고 또 물론 항상 입상권에 있던 예, 선수였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본인에겐 조금 낯설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뭐 지금까지 아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한스란 선수 등반 속도도 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도 네,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루프 구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노란색 버블 구간에서 조금 시간 지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스란 선수 네, 아무래도 저런 다리를 밀고 일어나야 되는 예, 저런 큰 동작들이 한스란 선수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다시 해보고 있는데 한스란 선수 노란색 볼륨에 도착한 지 좀 시간이 네, 시간이 됐는데. 꽤 됐는데 한스란 선수가 네,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한스란 선수가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음 루프를 통과하는 네, 예, 루프 중단부까지 들어가는 예, 그 과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힘을 비축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뻗어보는데요. 지금 왼발 힐을 올려야 되는데 드럼니를 선택을 하네요. 네.
과연... 아무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부상이 네.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 한슬한 선수. 네, 한슬한 선수가 또 무릎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클라이밍 선수들에게 그 무릎 부상의 원인은 힐 훅 동작에서 무릎 부상이 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트라우마를 네. 완전히 떨치진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한슬한 선수 정말 최선을 그래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루프구가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과감하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 아, 몸을 던져봤는데 네, 그만 추락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네, 한슬한 선수 노란색 볼륨에서 네. 예, 빠르게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 네, 아, 좀 원인이 지금 되지 않았을까. 같은 예,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한슬한 선수 또 앞으로 많은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예, 오는 네. 7월부터 펼쳐지는 네. 예, 월드컵 난이도 네. 대회 전에 뭐 훈련할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